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피아노를 취미로 치시는 분들이나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곡을 악보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점에 신경을 쓰시나요? 물론 곡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악보를 볼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번호예요. 예를 들어서 쇼팽의 에티드나 다른 작곡가들 에티드를 칠 때에 손가락 번호가 불편하다거나 손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번호를 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손가락 번호는 나쁜 습관을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손가락 번호가 조금 난해한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생소하신 곡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 모 대학 입시 지정곡으로 발표된 펠릭스 멘델스존의 페르페툼 모빌레라는 곡입니다. 페르페툼 모빌레라는 뜻은요. 32분 음표나 16분 음표, 8분 음표와 같은 짧은 음표에 의한 악구나 음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쉴새 없이 빠른 속도로 계속 연주가 되는 그런 기악곡의 한 장르예요. 거의 에티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쳐보니까요, 손가락 번호가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시생 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제가 오른손만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 번호를 적었습니다. 16분 음표들이 뭉개지지 않도록 또 손목의 흐름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적었어요. 그 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해야 될 곡이 은근히 많잖아요. 손가락 번호 적는다고 시간 할애를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빨리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의 손가락 번호가 절대로 정답은 아니에요. 손의 조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번호가 편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의 번호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번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괄호 안에 한 가지 손가락 번호를 더 적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치면서 번호를 적은 악보들을 한 단씩 화면의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